자, 2월 7일 월요일 시험 보겠습니다. 날짜 이름 적어주세요. 자, 51페이지고요. abnormal 적어주세요. abnormal. 어근이랑 뜻 적어주시고요. 다음에 abuse. 다음 absent. absent 적고요. 어근이랑 뜻 적어주시고요. 그다음에 abduct 적어주시고요. 어근이랑 뜻 적어주세요. 다음 비웃다 조롱하다 정리하겠습니다. RID로 시작하는 거, 그다음에 FO로 시작하는 거, 그다음에 M으로 시작하고 F로 시작하고 O로 시작하는 세 단어짜리, 그다음에 L로 시작하고 A로 시작하는 두 단어짜리. 그 다음에 DIS로 시작하는 단어. 네? 안, 못 들었어. T로 끝나요, NT. MFO. MFO. 아니요, 세 단어예요. M으로 시작하고 F로 시작하고 아, 네. O. 다섯 개 중에 두 번째. 아, 예. 네. 그리고 두 번째 거 한 글자만. 두 번째 거요? 네. F, O, O. 다음 상당한. 상당한 다섯 개 적겠습니다. REA로 시작하고요. REA로 시작하고 able로 끝나는 거. 그 다음에 CON으로 시작하고 able로 끝나는 거. 그 다음에 SIG로 시작하고요. ANT로 끝나는 거. CANT로 끝나요. 그 다음에 F로 시작하는 네 글자. 그 다음에 SUB로 시작하고요. TIAL로 끝나요. 상당한 다섯 개 정리해주고. 각각 옆에 다른 뜻도 적어주세요.
열중하다, 몰두하다 정리할 거고요. 자, 다 비동사로 시작하고 AB로 시작하는 거, AB, ABS로 시작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ENG로 시작하는 거, 좀 과거 분사 자리를 적으면 되는 거예요. 앞에 비동사 쓰고. 그 다음에 또 ENGR로 시작하는 거 있습니다. ENGR. 그 다음에 IMM으로 시작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INDU로 시작하는 거 있습니다. INDU. 자, 여기까지가 전치사. 같은 전치사 사용하는 거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with이나 in 사용하는 거, OBS로 시작하는 거, B, 그 다음에 B 플러스 OBS로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B 플러스 OCC로 시작하는 거, 전치사 on 나오는 거 있죠? INT로 시작하는 거 적어주세요. 넘어가세요. 마너키 적어주시고요. 53페이지입니다. 마너키. 어근이랑 뜻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sovereign 적어주시고요. 어근 뜻 적어주세요. 그 다음 autocracy 적어주시고요. 어근 뜻 적어주시고요. 오토크러시. 다음 딕테이러십 적어주시고요. 딕테이터십. 네, 53페이지 있는 한다운. 그 다음에 디마크러시 적어주시고요. 어근이랑 뜻 같이 적어주세요. 다음 디마그래피도 적어주세요. 디마크러시, 디마그래피, 어근이랑 뜻. 다음
autonomy 적어주시고요. 어근뜻 적어주시고요. 다음 capitalism 적고 끝 적어주시고 다음 communism 적고요 끝 적어주시고요 다음 patriarchy 적어주시고요 어근이랑 뜻 적어주세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assist 적고요. 어근이랑 뜻 적어주시고요. 자, ANT 붙여서 무슨 뜻 되는지 가지치고 적어주시고요. 다음에 consist 적고요. 어근 뜻. 다음에 동의어. COM으로 시작하는 거 같이 적어주세요. 다음에 consistent 적고요. 자, 뜻 두 개 적어주세요. 동의어들 빼고 뜻 두 개 적어주세요. 1로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G로 시작하는 거 두 개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exist 적어주시고요 어근이랑 뜻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insist, persist, resist 적어주세요 Insist, persist, resist. 어근이랑 뜻 같이 적어주세요. 자, 시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개 가로 한쪽에 모아주세요. 36인치, 36페이지 가봅니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결국은 중간기말고사 같은 걸 끝나고 나면
마더텅을 왜 1, 2월 달에 하루에 한 챕터씩 복습해가지고 두 번을 보고 고등학생이 되는 게 맞는지, 또는 평상시에 이런 영작책을 왜 하고 살아야 되는 게 맞는지를 한 학기 끝날 때쯤 되면 확실히 압니다. 중간고사 끝날 때까지 끝나고 나서도 이해가 안 갑니다. 왜? 본문을 다 외웠거를랑, 모의고사 다 외우고, 보충교재 있는 거다 외웠거를랑, 근데 왜 내가 30몇 점이냐는 거야? 아, 60몇 점이냐는 거야? 불타는 거 저번에 작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애가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는데, 수업해달라고 그러는데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애가 운다는 거야. 아니, 다 외웠는데 어떻게 이거 60몇 점이 나오냐? 그래서, 그거는 기본 문법하고 단어가 돼 있어야 됩니다. 영작하고. 근데 그거는 금방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뭐 이러면서 저랑 수업한 애들은 다행히, 내가 있는 팀에도 60점대가 있어요. 되게 뭐라 그랬더만, 평균이 33 나왔잖아, 그때. 반에서 뭐 4, 5등 했다는 거야, 66점인가가. 그리고 87 나온 애가 전교 1등 했어. 무슨 얘기냐? 지금은 수업 못 합니다. 그거는 중학교 때 저랑 마더텅이며, 영작책이며, 뭐, 영문법 실전책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330제. 능률이며, 방학 때막 특강까지 가면서 막 그걸 겨우 맞추고 막 이렇게 한 애들이 지금 막 80몇 나오고, 뭐 70몇 나오고, 60몇 점대 저도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수업은 어렵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면 되게 슬픈 얘기들이죠. 너무 코미디다. 여기 디저트 나오네. 왜요? 그러는데 얘들아, 이게 아까 차 때문에 내가 딴소리 하는 게 아니야. 차 때문에 리콜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12월 달에 예약을 해서 아까 오늘 2시까지 간다 그래서 2시에 갔더니만 기가 막히게 다른 거 지금 중정비가 있어가지고 좀센게 있어가지고 지금 그게 끝나야 된다 그래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야. 아니 예약이 다 돼가지고 2시에 오라 그래서 왔는데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만 그렇다는 거 그러면서 그리고 그 리콜 상황 자체도 2시간 걸린다는 거야. 그내차그 보는 것도 그래가지고 아 짜증나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고서는 택시 타고 여기 학원 와가지고 그래서 대낮부터 내가 여기서 학원에서 막 이래저래 일을 보고 있다가 다시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그게 5시예요 5시 넘어서 그래서 내가 갔던 가는 길에 택시 타고 가는 길에 그 길거리에 가게가 있는데 디저트 샵이 있는가 뭐라 그럴 때 디저트 하는 그런 데가 있나 봐 그래서 DSSERT 있잖아요 그게 나와가지고 순간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이게 데저트하고 디저트하고 헷갈리잖아. 얘는 데저트고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뭐 아무 쓸모없는 짓은 아니겠죠 설마. 얘는 데저트예요. 얘는 명사로는 사막이고 동사로는 뭐야? 버리다예요. 노래 가사 중에 You desert 발음이 달라져 참. 디저트가랑 발음이. 노래 가사를 외우니까 세상에 발음이 기억나가지고 실수할 뻔한 거 지금 참았네. 아. 얘가 명사로는 그렇게 되고 얘는 디저트로 발음되잖아요. 그럼 얘는 동사로 버리다예요. 그러니까 You deserted me. 네가 나 버렸잖아. 뭐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 얘는 발음이 디저트예요. 얘하고 얘가 발음이 똑같아요. 얘는 명사로 후식이죠. 그래서 아까 뜬금없이 와가지고 이제 내가 저 어원을 알면은 좀 외우기 쉽지 않을까 애들한테 그렇게 알려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내가 어원이 기억이 안 나. 왜저 어원이 중요할 것 같은데 왜 기억이 안 나지 해가지고 아까 와가지고 어원사전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에티몰러지라고 하는 사이트 들어가서 찾았더니만 얘는 그냥 프랑스 말에서 온 말이라 그냥 원래부터 사막이란 뜻으로 쓰였대. 어근이 없어. 얘는 봤더니만 어근이 뭐냐면 SERT가 serve예요. 어근이 이게 DES는 이게 away예요. 이게 어근을 봤더니만 제공되어진 걸다 치워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식사 다 했어요? 다 치우고 난 다음에 나오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후식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왜 기억이 안 나냐? 그 어근이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나도 간만에 찾아봤어. 옛날에 다 찾아봤어. 옛날에 웬만한 단어 다 아군 찾아봤거든. 애플 뭐 이런 단어 찾아봤거든. 애플이면 봐봐. 애플이면 이게 어근이 PL이 필이니까 이게 투고
아, 이게 과일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 안에 먹을 수 있는 과육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애플인가 보다. 우리가 과일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과니까 그래서 이런 의미에 제일 먼저 붙은 게 아마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만 어근사전 찾아봤거든 몇년 전에 어근이 없는 단어래요. 그냥 있는 단어라는 거 어근이 없다고 나와요. 그래서 하긴 옛날에 그 사과라는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 만들어낼 때 무슨 우리말 어근을 가지고 만들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영어도 그런 건데. 예,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갑자기 보니까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네요. 자, 질문하세요. 서치하고 서치어 혁명 다음에 대신 나와도 떨결이 되는 거고요. 얘가 이렇게 돼도 결과부사절이고요. 소대뚜 떨결이라 결과부사절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한 거야? 어순이 중요하잖아요. 서치어 혁명이냐, 소형 어명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그거 외우라는 별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he's such a nice boy that I like him. He's so nice a boy that I like him. 이렇게 된다고요. 내려갈까요? resistant는 우리가 어근에서 했지만 resist가 견디다, 저항하다 이거냐? 등 뒤로 돌린 거, 뒤로 서 있단 말 아니야? resistant 하면은 내성이 있는 그래서 얘가 버틴단 말이에요. 그래서 earthquake resistant 하면은 지진을 잘 버티는이란 말이 될거 아니야? 이 식의 오늘 두번 쓰네. 여기 보면은 방수를 뭐라고 하냐? 영어로 water resistant라고 한단 말이야. 보이지? water resistant. 보이죠? 리지스턴트가 이제 막는다는 뜻이라고. 얘가 지진을 막는다는 뜻이라고요. 내진 설계의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거기 위에 Earth Prone은 뭐겠어? PRON이 Be Prone to, Be Likely to, Be Apt to 거기 나온 Prone 이거랑 지진이 잘 나는 이런 뜻이라고 써 지금. Prone은 니네가 아유 Prone은 사망이 되나요? 하지만 이랑 같은 말은 뭐뭐시 뭐뭐하기 쉬운이란 뜻이에요. 얘만 따로 빼면 be prone to, be liable to, be likely to, be apt to 그란 말이에요. 뭐뭐 하기 쉽다 아니야? 자, 그 어순을 안다면 크게 질문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단어를 여기서 많이 하면 안 돼. 시간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되니까. 사진 정리하세요. 니네 단어 해야 될거 아니야, 지금. Have no choice but 같은 거. 몇 과에 있는 거야? 8과. 어쩔 수 없이 뭐뭐하다. 어태치는 했어요. 태치가 붙다예요. 그래서 어디 어디에 붙여진, 어디 어디에 달라붙어 있는 이런 뜻이겠죠. 넘어가자, 질문 없으면. 37에서 질문. EV 형자 얘기고요. 예, 질문 있으면 하세요. 특이한 게 없네요. 특이한 게 없는데 시간 끌지 맙시다. 뭐 설명도 하고 대충 넘어가. 그게 아니야, 얘들아. 여기서 내가 설명 안한게 어딨니, 마더통해서. 그걸 또 반복하니 시간이 없어서 죽겠는데. 다 써주잖아요, 그래서. 오브에 FMTB 쓰니까. FMTB 쓰는 뭐냐? Find. make 뭐야? think believe 뭐뭐가 뭐뭐라고 consider 네가 이걸 안볼 리가 없어요.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넘어갑니다. 예, 단어들 좀 밑줄 차 있는 거는 좀 보시라는 거고요. 참고로 이 challenging이란 말은 어려움을 줄이는 뜻이에요. 어려움을 줄이는 도전하는 뭐 그런 아름다운 뜻으로 생각하지 말고 챌린지 자체가 어려움이에요 뜻이. 도전이라고 하지 마. 괜히 무슨 아름다운 거 아니야 얘들아. 되게 힘든 난관, 어려움, 문제 뭐 이런 뜻이에요 이거. Demanding은 teaching is a demanding job but a rewarding job 했잖아요. Rewarding은 뜻이 뭐야? 보람 있는 일이죠. 넘어가세요.
기분데 이런 거 좋아해요. 뭐만 좀 고려하면 이게 접속사들이에요, 얘들이. 말하자면 얘는 전치사고요. 좋아요, 이거. 다 니네 15가에 있어요. 15가죠. 15가에 마지막 거기 있어요. 부정어도치가 나왔네, 그쵸? 부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만약에 니네 시험 범위 안에 있잖아요. 얘는 반드시 외우라고 내가 얘기하는. 예. 이게 이제 말하자면 뭐야? 그, 이, 부정어도치라서 어려운 문제. 1학년 때 만약에 이게 나왔는데, 이게 내가 찝어줬는데 시험에 안 나왔다. 너무 어려워서 선생님이 안낸 거예요. 고2, 고3 때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건데, 고1 때는 좀 어려우니까, 뭐 내년에 내지 뭐 이러면서 안낼수 있는 거지. 안 나왔다. 그 학교 선생님이 이상하거나,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좀 어려워요, 고1쯤에는. 근데 니는 다 했어요, 18과에서, 부도. 원리 간단하잖아. 부정어 들어있으면 의문문어 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조동토가 앞으로 튀어나간 거죠? 그러니까 비교급 때문에 된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노스너 된이고요. 여기에 스케어슬리나 레얼리가 나오면 웬이에요. 부정어도치 있습니다. 얘는 몇 거야? 18과. 부도를 찾아보세요. 니네가 나중에 대학 다니면서도 도움을 받게 되는 자료들이 거기 있어. 전 일단 고등학교를 어떻게 잘해보고 싶은데요. 고등학교는 당연히 해결하게 돼 있어, 거기. 질문 있나? 넘어갑니다. 4형수, 5형수를. 예, 보세요. 3형수는 옆에 명사가 못 나오는 게 정상이고요. 4형수는 옆에 명사가 나오는데 걔는 DO예요. 5형수는 옆에 명사가 나오는데 얘는 OC예요. 사과를 보세요, 사과. 그 5형수는 심지어 핸드아웃이 두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the car was repaired by 얘는 3형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 명사가 안 나와요. 수무가 된다고요. 331점에서 많이 얘기 들었잖아요. I was given a book. 나는 책을 하나 받은 거예요. 주다의 수동태니까 받은 거예요. 얘 뒤에 명사가 나와요. 4형수는 I was told this. 저번 시간에 했잖아. He was called boss. 그는 boss라고 불려진다. 옆에 나오는 건 목적격 보호란 말이에요. 이 머릿속에 담겨 있어요. 사진 정리하세요. 질문하시고요. 터미널 디지즈는 말기 질병이란 말이에요. 터미널은 말기의 터미네이터가 끝내는 거니까 터미널이 그래서 명사로 쓰면은 이게 터미니 어근이 끝이에요. 원래 터미 어근이 끝이에요. 그래서 버스가 끝나는 곳이 터미널. 형용사 되면 말기의 터미널 캔서 말기 암. 어저께 집사람이 그 뭐야 이 건강검진 받는다고 아까 낮에 건강검진 받고 왔는데. 무슨 위염이 있고 무슨 뭐 지방간이 있고 뭐 이런 얘기인데 아 기분 되게 안 좋네. 그래서 며칠 전부터 막 이렇게 겨울인데 애들도 그렇고 나가 뛰지 못하니까 운동기구를 하나 사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가 바로 오자마자 운동기구 사야겠다고 지방간이 있대. 되게 심한 건 아니라서 이제 조심하면 되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추우니까 안 나가니까 집사람이 뭐 뚱뚱한 사람도 아닌데 무릎이 안 좋아서 등산 같은 걸 나랑 같이 못 다녀요. 딴소리 하고 앉아있어. 근데 어쨌든 그래서 자전거는 실내 자전거 알지 니네 왜 그거는 그 무릎이 안 좋은 사람도 할수 있고 재활용으로도 쓰여요 심지어 이제 교통사고 재활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것도 쓰여서 그거를 하자 해서 뭐 20만 원짜리인가 싸요 보니까 200만 원짜리도 있대요 20만 원짜리인가 20몇만 원짜리인가 뭐 해가지고 뭐 하면 뭐 TV하고 연결하면 뭐 화면이 뭐 이렇게 나오고 뭐 이런다 그러던데 아 어찌됐건 좋으니까 사라고 뭐. 나도 사내 토요일인가 거의 한달 만에 갔는데 운동을 안 하면 특히 공부하는 사람이 운동을 하잖아. 니네 나이 때 운동을 하잖아. 니네 굉장히 손해야. 니네 나이 때 남자애들이 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여자애들보다 역전이 되냐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걔들은 미친 애들처럼 점심시간만 되면 나가서 축구를 하고 농구를 하고 난리 쳐요. 그 운동을 하기 때문에 다리에 근육이 있기 때문에요. 다리에 근육이 있으면 네가 좋은 음식을 먹은 음식들이 몸에 남으려면 근육이 있어야 돼. 그 근육에 포도당이 저장이 되거든. 다리 근육, 네 다리 근육 중에 네 몸에서 제일 근육이 많은 데가 어디야? 허벅지야, 허벅지 여기. 싸이라고 하죠, 영어는. 싸이버거 할때그 싸이가 원래 싸이의 발음이 닭 허벅지 살이란 말이야, 그게. 싸이버거의 싸이가 싸이에 THIGH. 저기 멍 때리고 있어, 쳐다봐, 이놈아. 저길 왜 쳐다보니? 날 봐, 날. 사시야? 너 이렇게 노려봐. 미워? 나도 미워.
아, 쟤는 안 되지. 밤길 조심해야 돼. 쟤는 건들면 안 돼. 무서워. 어쨌든 내 말 들어. 농담하려는 게 아니니만 반드시 운동을 많이 해서 이 허벅지 근육이 많잖아요. 그럼 네가 음식 좋은 거 많이 먹잖아요. 그럼 배설될 거 배설되고 영양분 좋은 포도당이요. 그 근육이 모이게 되는데 다리에 허벅지에 근육이 없어요. 대부분 배설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뭐 어쩌라고요? 밤에 네가 앉아가지고 공부를 할 때 누구는 새벽 3시까지 공부를 하고 아침에 3, 4시간 자고 일어나가지고 학교 와도 멀쩡한 애가 있고 누구는 똑같은 시간을 공부하고 잤다. 그럼 와가지고 졸고 앉아있어요 아침에. 그 다리에 포도당을 저장할 만한 공간이 없는 거야. 항상 피곤한 거예요. 집중도 안 되고요. 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왜 남자애들 이 여자애들을 이기냐면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왜 그러냐. 남자애들은 미친 척하고 죽으라고 뛴단 말이에요. 걔들은 농구든 축구든 하든 여자애들은 안 뛰어요. 기껏해야 걸어다니는 게 운동이래요. 산책하고 운동하고 구별을 못해. 어쩔 수 없이 걸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좀 땀이 날 정도로 빠르게 그러세요. 슬슬 나이 든 분들 산책하듯이 산책하는 그게 어떻게 운동이라고 생각하느니. 저녁 먹고 한 30분 집 근처 도는데요. 땀나게 하란 말이야. 땀나게. 그 니네는 뭐 근육 되게 중요하니까 근육 운동 비슷하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15층까지 엄마랑 같이 걸어 올라가는 거 빨리. 내려올 때 반드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야 됩니다. 계단 그거 걸어 내려오면 너 무릎 다 나가 얘들아. 내려올 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다시 또 올라가는 거야. 또 빠른 걸음으로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15층까지 내려올 때 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그거 해야 되더라. 너 농담이 아닌데 나중에 고2 가을쯤에 책상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야. 산시에. 그러다가 막 엄마가 깨면 막 이러면서 자야지 이러면서 자려고 그러다 내 얼굴 떠오른단 말이야. 뭐 네가 왜 밤 12시 1시부터 벌써 졸리냐. 다리에 근육이 없어서 그래. 네 아무리 좋은 음식 많이 먹여도 다 배설되는 거야. 저장이 안 된다니까요. 운동을 간과하지 마세요. 시간 없어 죽겠네. 뭐 질병 얘기하다 딴소리 좀 했지만 그게 과연 딴소리일까요? 공부를 제대로 오래 하고 싶으면 네 얄미운 그 남자애보다 잘하고 싶으면 오래 하고 싶으면 운동을 하세요. 반드시 운동을 하세요. 얘기했어. 저한테 뭐 엘리베이터 엄마랑 같이 왔다 갔다 해. 네 학교 갔다 와가지고 밤 10시에 어떻게 저 혼자 왔다 갔다 합니까? 엄마랑 같이 해. 무서워서 혼자 못 나가요 밤엔요. 엄마랑 같이 해. 너 좋은 대학 가려면 그거 해야 돼. 큰일 나 얘들아. 뭐가 원인인지 모르는 거 아니야. 덧붙여서 마지막 한마디. 옛날에 자식을 전부 다 서울대 의대 보낸 교수님인데 그분도 서울대 의대 교수야. 근데 이 무슨 라디오 프로그램이 나와가지고 라디오 차에서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애들을 다 좋은 대학에 보냈나 그랬더만 그 나이 든 분이 하시는 얘기가 어머니들께서 잘못 알고 계신다. 어렸을 때 막 공부만 시키면 애들이 다 좋은 대학 가죠. 그게 아니다. 어렸을 때 운동시켜야 된다. 지금 방금 했던 얘기가 그 교수님이 했던 얘기 지금 한 거야. 다리에 포도당이 많아야 되는데 아무리 공부하면 뭐합니까? 졸려가지고 집중을 못하는데 그 교수님이 한 말이야 얘들아. 인용문이죠 이렇게 되면. 그 서울대 교수를 내가 왜 팔았어? 내 말에 신빙성을 얻기 위해서 인용문이란 말이야. 내가 얘기하는 의도는 뭐야? 그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내 의도는 뭐야? 이 필자의 의도는 뭐야? 운동해라 이거야. 운동해라. 서울대 교수를 끌고 온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잘한다 문선생 이러고 있어. 얘 뭐 엄마 미소를 짓고 있냐 얘는 앞에서. 아, 야 저러면서 모의고사 설명까지 하고 참 잘한다 문선생. 네가 뭔데만 엄마 미소를 짓고 있어. 까불겠어. 자 질문 없으면 넘어갑니다. 큰 게 있을 순 없어요. 이건 뭐 오형수니까 얘들아 봐봐. 투비가 보통 생략된다 얘들아. 네 답이 돼 있겠지만 여기서 해결해야 돼. 너 고등학교 때 이거 해결 못해. 고등학생은 새로 받지 않는 이유야. 그러니까 형용사 나오는 게 그겁니다. 형용사 나오는 게 이게 OC1, OC2잖아요. 오형수니까 보호가 형용사 나와야 돼. 목적격 보호. To be가 생략돼요 보통. Believed to be, Considered to be. 제일 유명한 애들입니다. 걔네들이. Considered나 Believed가 To be 이렇게 되는데 이 To be가 보통 생략됩니다. 얘가 다 OV수가 됩니다. 예, 나중에 할인 정리하시고요. 진행을 쓰라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러닝이 맞고 이거 답이 뭐냐? To run이야, running이야? Running이야? 그러니까 달려가고라는 말 때문에 그래서 ing가 맞. 이거 원래
오형 지각의 수동태는 투부정사가 오는 거 아니야, 원래? 원형에서 투부정사로 이거 아니니? 수동태가. 원형에서 투부정사로 되는데, 왜 얘만 답이 됩니까? 얘가 뭐뭐 하고라는 진행의 의미가 있으니까, 현재 분사가 수동태의 보호로 나오는 게 맞죠. 이해하냐, 뭔 말인지? 원래 수동태는 투부정사 나와야 되는 거야. 저 어디서 맨날 맞고 온 것처럼 머리는 다 풀어헤쳐져가지고, 홍수하고 싸웠지? 꼭 이기세요. 자, 질문하세요. 비교급은 뭐, 문법적 설명이 같아 된단 말은 뭐냐? 명사가 나왔으면 또 명사가 나와야 되고, 형용사가 나왔으면 형용사가 나와야 되고, 부사가 나왔으면, 이건 병렬 구조 얘기 아니야, 이거는. 뭐 아주 간단하게는 병렬 구조란 얘기죠. 자, 뭐, 이건 비강이고요. 얘는 다 부사들이에요. 비강은 다 부사들이죠. 내리가고요. 얘는 라틴어 쪽에서 나온 그 애들이라 SEN은 올드고 JUN은 영이고 뭐 이런 거 했잖아요. 라틴어 쪽에서 온 애들이라 투가 나온다고 댄이 아니라. 그다음에 no more than하고 no less than은 어떻게 보면 외우기 쉬워. 봐봐. 뭐뭐보다 많지도 않아. 에이, 별로 많지도 않네 뭐. 뭐뭐보다 작진 않아. 그래도 그 정도는 하네. 뭐뭐나 되는. 많이 나오지 않아요.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뭐뭐보다 많지는 않다고. 아유, 끽 해서 세뱃돈, 에휴, 끽 해서 만원 주시는 거야. 아유, no more than 10,00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보면 뭐 no more than에 나온 예문이 그러니까 꼴랑 하나밖에 없어요. 많아 봤자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모든 교과서를 다 통틀어 봐도 no more than이 뭐 이런 게 나온 게 하나밖에 없는 거야, 세상에. 뭐 대단한, 뭐 굉장히 내가 막 하면서 그럼 외워라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니네 이거 나와가 안 했어 이런 거. 왜냐면 거의 안 나와요. 뭐 여기 있는데요. 여기 있는 거 보면서 참고하면 되는데 많이 안 나와요. 정말 안 나와요. 그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about 나왔으니까 then 다음에 about 나온다는 얘기네요. 그쵸? 전치사, 접속사, 전치사 이렇게 되네요. 뭐가 생략돼서 그렇지, 접속사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 전치사가 또 나올 순 없는 건데, 병렬 구조라 그렇습니다. 뭐뭐일 뿐이다. No more than. 이거하고, no more, not more than. 이거 두 개가 나왔다는 거 아니야, 지금. 아유, 거의 안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질문. 이것도 다 마더텅에서 했어요. 트와이스 이런 거 다, 이거는 몇 과했니, 이거? 7과 했죠, 7과. 그 남자는 그 여자보다 뭐두배 빨리 걸었다 뭐 이런 거할때 about twice 있었죠. 질문하세요. 하면서 질문이 없니 얘들아? 이렇게 쓰는 거는 안 맞나요? 틀리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보던데 다른 애들은. 이건 왜 나온 거야? 그러니까 as에서 다 날리면 얘가 부사가 나와야 되는지 아닌지는 일반 동사인지 비동사인지를 보란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쵸? 비동사니까 형용사구나 뭐 이런 거 얘기잖아. as에서 다 날리면 다 돼지꼬리 땡냐잖아요. 그러니까 be fail familiar가 된다는 거네. 형용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니네가 나하고 첫 시간에 하는 게 뭐야? 비동사 앞에 형용사, 일반 동사 앞에 부사, 형사 앞에 형용사 하는 거. 내가 그거 얘기했잖아요. as든 so that이든 더비더비든 계속 비동사 앞에 형용사, 일반 동사 앞에 부사 나온다. 가자. 아니, 그니까 얘가 형용사 자리는, 그니까 얘들은 비동사 옆이나, 또는 형자 옆에 형용사가 나오고, 또는 목적격 보호 자리. 뭐, 이런 애가 다 형용사 자리겠죠. 나중에 보면 알아요. 부사는 뭐야? 일동이겠지, 뭐. 일동 앞, 옆이겠죠. 다 뻔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FMTBC 나왔네요. 그니까 이게 형용사가 나와야 된다고요. 보호 자리냐. 그러니까 as에서 봐봐. as를 제외하고 문장으로 살펴보면 이게 내가 지금 한 말이 딱그 말이란 말이에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나만 무슨 대단한 천재니? 그거 아니죠. 영어를 한 그래도 10년 진지하게 공부한 사람들은 눈에 보여요, 그런 게. 외워야 돼. 11과 부사 있어요. 다 중요하고 다 있어요. 하이하고 하이가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는데 하이는 또 다른 뜻을 가진 애다. 뭐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예.
이런 거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요. 이거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고 해야 됩니다. 2가 빠진 걸 나올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진짜 얘들아, 저건 44 갑시다. 질문하자, 44. 43? 벌써 이겼어? 아, 이것도 나랑 할건 아니죠. 질문 있으면 하고요, 없으면 넘어갑니다. 자, any other story, all the other stories.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가지의 존이네. 그 여자는 한국에서 가장 매력적인 여자 배우다. 뭐 이런 거 했잖아. She was more impressive than any other actress, 아니면 than all the other actresses in Korea. 뭐 이런 거 했었단 말이네. 그거를 마라톤 같은 데서 한번 해본 애들이, 이게 올해 불당고 2학년 된 애들이 작년 불당고 1학년 시험에 이 보충교재가 있어요, 거기는 올림포스라고. 그 보충교재에 이게 나와 있길래 그거를 다섯 가지를 써주면서 외워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근데 외우긴 어렵지 않았어요, 걔네가. 왜냐면 마더텅 썼으니까. 이거잖아, 이거. 이런 거. Any other 단수. 이거만 나오고 그렇다면 어떻게 올 the other 복수명사면 안 나오냐 이거죠. 여기 있잖아요. 니네 마더텅에서 뭘 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나중에. 마더텅 찾아봐야 돼. 마더텅 복습은 하고 있니, 은서야? 2월달 처음 됐으니까 너는 하고 있어? 하고 있어? 하고 있어? 해야 돼요. 다시 얘기할게요. 전에 했던 말. 뭐요? 불당고 2학년 되는 애가 올 1월달에 얘기라는 거야. 선생님, 중3 애들한테 꼭 마더텅 하루에 한 챕터씩 공부하는 거 얘기해 주세요. 저는 작년에 게을러가지고 선생님 얘기 두번볼수 있다 그랬는데 저는 한번 보고 들어갔는데 그래도 1학기 때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게 기억이 나서 뭐 그런 거 여기서 내가 12월 말부터 얘기했었는데 네가 그런 얘기 됐다는 얘기를 하면 아마 중3 애들이 더 설득력이 있겠네, 걔들한테. 그러니까 한 학기 지나면 아는 거예요. 걔는 1년 지나고 얘기했지만 한 학기 지나면 알아요. 중간기말고사 성적이 뭐에 달려 있었는지를. 마더텅과 77과 330제였습니다. 마더텅과 GPW와 330제였습니다. 실제로. 거기다가 능률까지 더해져가지고. 선택지에 모른다는 거 나온 거 세상에. 불타는 거예요. 선택지에 B9이 나왔어요. 고3 단어 얘들아. B9이란 단어. 양성이란 뜻이거든. Malign은 악성이란 뜻이고요. MAL이 bad고 BN이가 좋은이잖아요. 뭔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가 고등학교 3학년 동안 할 거는 다 하고 나가는 거야. 왜 웃어? 어? 뭐라고? 얘가 자꾸 저를 베네서라고 아, 베네서. 좋은 서. 야, 역시. 배운 놈은 농담을 해도. 야, 아주 훌륭한 겁니다. 너도 즐겨, 그걸. 난 베네야. 베네웨스트. 이러면 되겠네. 베네웨스트. 왜안 웃어, 베네웨스트는. 서니까 웨스트 하자, 베네웨스트. 이것들이 사람 가려가면서 웃어, 이씨. Coincidentally란 단어는 뜻이 뭐니? 동시에입니다. 지금 꼼꼼하게 해놓으세요. 다 그러고 가더라. 그, 저기, 뭐, 이 고등학교 가가지고 연락하고 하더라, 얘들아. 아유. 예, 어감이 다가오는 게 탔겠어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이거 하면서 네가 질문을 안 갖고 있으면 안 돼. Vulnerable은 연약한이고요. Affected는 영향받은이네요. 이거 하면서 단어 같은 것도 막 보이잖니. 이건 so 혁명, such 혁명이고요. Persuasive는 설득력 있는. Medium은 미디어란 말의 단수고요. 또써 있네요. 45. 질문. 15가 핸드아웃에 있다. 그러니까 Though it is hard to believe 이렇게 되는데 Hard as it is 되는데 이게 봐봐. 이게 이 as는 이때 뜻이 뭐하고 똑같은 거야? Though하고 같은 거라고요. 니는 뭐로 외웠어? 이걸 외웠다고요. Brave as she was, she lost. 이걸로 외우겠어요. As handout 있어요. Brave가 맞아, bravely가 맞아 그러는데 얘가 원래 도치됐다는 걸 알고 있다면 As she was brave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형용사가 맞잖아요. 비록 그 여자는 용감했지만 졌다. 그러니까 이건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뜻의 도우하고 같은 겁니다. 얘는 평소문 없을 땐 절대 이 뜻이 안 나와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근데 도치가 되면 이 뜻밖에 안 돼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나오잖아요. Though it is hard to believe를 hard가 앞으로 튀어나가죠. Hard as it is as sorry. Hard do를 쓰잖아요. 이때는 as밖에 안 돼요. 이 do는 이렇게 도치된 거에 쓰잖아요. Brave though she was. 아, 쓰이는구나, 참. 근데 여긴 지금 as로 바꾸라는 거 아니야? 예, 뭐뭐하고는 상관없이네요. 예, 이기든 지든 이런 말이죠. 뭐뭐와 상관없이요. Regardless of는. 이 책이 어느 정도까지 하다 끝났지? 거의 끝날 때까지 거의 어느 정도 됐겠죠. 77이니까 어느 정도 되겠지만 뭐 77까지 다못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얘들아, 네가 그때까지 한 것만으로 충분히 사진은 내가 다 찍어서 올릴 테니까 아니 다 끝났는데 60에서 끝났다. 그러면 나머지 77까지 내가 사진 찍어 올릴 건데 그 전에 건 네가 다돼 있어야 돼. 네가 안 했는데 누가 도와주니? 네가 하려고 하니까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예, 갑시다. 질문 없는가 보네요. 45까지죠? 그럼 다음 시간까지 772. 다음 주 월요일까지 46에서 50까지 합니다. 50, 95, 60까지 하겠네. 60까지 하겠네. 그래, 내가 저거, 저기, GPW 한번더 볼까 하다가, 야, 77하자 이러면서 했던 게 천만 다행인 거지. 좀 이따 사진 좀 찍으시고요. 자, 거기까지 하고 2, 3분 쉴까요? 그래서 질문해 보세요. 자, 갑시다. 얘는 when이 있어서 과거형이 나와야죠. 갑시다. Be used to 다음에 원형이란 얘기는 몇 번이야? 2번이란 얘기죠. 갑시다. 그러니까 마더텅이 안 되는 애들하고 이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고등학생을 새로 받을 수 없는 이유죠. It was 나하고 who 나왔어요? 이건 연결해, 빨간색 지금. 이건 it is가 나왔을 때 뒤에 대시 나오는 걸 기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사람이 지금 강조되고 있는 거란 말이야? 명사 봤으니까 강조용법인데 사람이 강조되는 경우에는 대시를 안 쓰고 who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때 강조 변형이에요. 주제 찾은 거예요. 참고로 마지막 문장이니까 주제일 가능성이 높죠. 내려갑시다. 내려가서요. 예, 가볼까요? 이건 뭐, 그러니까 명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왔으니까 여기 뭐가 생각된 거야, 보라마? 미션 임파서블이니까 뭐가 생각된 거야? 뭐가 생각된 거야, 홍수? 휘치? 이지겠네요. 미션 which is impossible이니까 which is죠. 명사가 나오고 형용사가 나왔는데 얘가 형용사인가요? 과거분사 형용사잖아요. 저희 다 했던 거라 지금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얘는 현재 완료니까 과거를 나타내는 거다. 조동사 FPP는 과거 시제다. 여러 번 얘기했죠. 사람이니까 ED가 맞다. 시험에 안 나올 리가 없다. ING ED가 안 나오는 시험은 없다. 네가 이런 것들 사소한 것들을 틀려가지고 다 맞았으면은 최소 80점은 넘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자잘하게 막 틀려가지고 ING가 많이 ED가 많이 이런 게 틀려가지고 뭐 70점대 60점대 나오면은 왜 네가 마더텅이며 330점이며 77을 왜 네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 한 문제만 더 맞았으면은 2등급이라고? 아 열받는 거죠. 되게 열받는 거죠. 제일 열받는 건 자기 바로 앞에서 1등급이 끊기는 경우죠. 제일 열받는 거죠. 전에 그런 애가 진짜 있었어. 제 바로 앞에서 1등급이 끊겼습니다 이러는 거야. 아상고다 이런 애였는데 아상고 알지 니네. 네, 자기 바로 앞에서 1등급이 끊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씨. 걔도 불당 중에서 제법 잘하던 애야. 그래서 내신 때문에 아상고를 일부러 선택해서 갔는데 기숙사에 있으면 상하반 기숙사에 있으면서 되게 괜찮은 애였는데 영어가 1등급이 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자기 앞에서 1등급이 끊겼대. 그래서 야 참. 예 그럴 수도 있죠 뭐. 가자. 자, 큰거 아니면 넘어갑시다. 얘가 단수니까 복수가 답이겠지, 뭐. 이미그런트는 뭐야? 최강. 마이그르가 뭐야, 어근이? 무브야, 얘가. 안쪽으로 이동해온 사람에서 이민자. 나가는 사람은 IM 대신 여기 앞에
E 쓰면 되잖아. E가 EX 바뀌잖아요. 그래서 emigrant 하면은 해외로 이주해 나간 사람. 특강에서 했어, 얘들아. 특강에서 했던 것도 복습해야 되더라. 쭉 심심할 때마다 읽어봐. 심심한데 능률 보케 쳐다보고 있습니까? 네가 학생이면 그렇게 살아야 돼. 정상 아니니? 언제 도대체 그런 책들을 복습할까요? 시간이 없는 것 같죠? 그냥 맨 마지막에 자기 전에 항상 능률 보케 하루치씩 읽어보자. 뭐 60일부터 거꾸로 내려오자. 다음 날은 59 읽어보고. 그러니까 한 10분, 15분 걸리네. 그걸 하고 사느냐 안 사느냐가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거 아니니? 자기 전에 맨 마지막은 능률 보케 읽기. 어떤 경우에는 5분이면 다 읽고. 아, 상관없어요. 계속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계속 네 뇌가 활성화, 액티베이티드 되느냐는 네가 습관을 만들면 돼요. 맨 마지막 공부는 능률 보케 읽기. 뭐 이런 거 정해놓으란 말이야. 니네가 도서관 같은 데갈때 하루 종일 공부할 수 있다 그러면은 보통 두세 과목 이상은 가져가잖아, 책을 공부할 걸. 반드시 맨 처음에 무슨 과목 해야 돼? 네가 좋아하는 과목 해야 돼? 네가 싫어하는 과목 해야 돼? 네가 싫어하는 과목 공부해야 돼요, 방학 때 공부할 때. 그걸 만약에 네가 좋아하는 과목을 하잖아요. 좋아하는 과목들만 하면 국어, 영어, 사회, 그러면 마지막에 수학을 하겠다? 보통 네가 수학 책을 펼치기도 전에 집에 갈 시간이 된단 말이야. 그거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제일 네가 공부에 투자해야 되는 게 많은 건 네가 제일 싫어하는 과목. 국영수 중에 그런 과목이 있다면 그걸 제일 먼저 공부하고 하루에 2시간에서 야, 하루에 얘들아 국영수를 하루에 2시간이나씩 공부 안 한다는 게 그게 이상한 거 아니야, 얘들아? 국어, 영어, 수학 각각 2시간씩 해서 하루에 국어, 영어, 수학을 2시간씩 공부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꼭 기억하세요. 야, 국어가 한 시간 만에 공부할 양이 다 해결되는 수가 있다고? 수학이 옛날에 정석으로 얘기를 치면은 정석에 연습 문제 같은 거 걸리잖아요? 하루에 몇 페이지 이상 공부하자고 정했는데 연습 문제 걸리잖아요? 한 페이지가 2시간 걸려요. 한 페이지가 뭐야? 반 페이지가 2시간 걸려요. 근데 하루에 영어 2시간, 수학 2시간, 국어 2시간 안 하고 방학을 보낸다? 그 신기한 애들 많아요. 그게 가능하니, 정말? 느끼는 게 없니? 옛날에 내가 그 중학교 때 밤새 공부하던 때가 있었는데 영어 2시간, 수학 2시간, 국어 2시간씩 한다 그러는데 예. 수학은 2시간 가지고 몇 페이지 나가지도 못하고 영어는 좀 나가죠. 영어는 좀 쉬운 책을 선택해가지고 그때 좀 나가고 국어도 좀 하는데 수학은 진도가 안 나가지고 항상 수학을 제일 먼저 했어요. 제일 수학을 싫어했거든. 그래도 잘안 되더라. 제일 싫어하는 건 뭔지 아세요? 자, 갑시다. 딴소리 좀 그만하고. 됐고요. 얘도 결국은 명사, 형용사니까 이거 뭐가 생각돼 있는 거야? 보라마? 미션 임파서블이라고요. 명사 다음 다음에 형용사 나왔잖아요. 뭐가 생각된 거야? Which were가 되겠죠. 과거형의 복수니까. 갑시다. Flyer는 전단지라는 뜻이에요. Leaflet이라는 단어 나중에 사진 정리해. 12일에 써 있어. 능률 12일에 저거 돼 있어요. 이게 LET가 지소전미사라고 해가지고 Cigarette. C가 두꺼운 거 있잖아요. 그거는 백인 흑인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영화에 보면 피는 C가 그거보다 조그만 게 Cigarette. 가자. 얘는 뭐 공급동사가 나왔네요. 공급동사가 여기 있는가 보네요. 연결해서 쓰세요. 무슨 동사? 공급동사. 사진 정리해. 가자. 얘는 하지 마. 엑스페드 있잖아. 하지 마. 정말 쓸데없는 문제. 이건 하지 마. 몰라야 돼, 몰라야 돼. 아무 쓸모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서 이건 아예 문제 자체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아예 하지 마. 아무 의미 없어, 너네 인생에. 자, 됐습니다. 눈좀 봅시다. 잠깐만. 카메라가.